네, 오늘 금요일 6월 10일 저희가 장이 어렵고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늘 SOS 쳐서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이시죠. 바로 모시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윤 센터장님과 함께 윤센으로 이제 많이 통하는데 우리 부장님도 잘 아시죠? 예, 네. 형님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죠. 아, 그렇습니까? 약간 뭐 경쟁 관계? 아니, 오늘 많이 배우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네,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일단 시장 얘기도 좀 해주실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시는 거죠? 예, 아니 뭐 그보다 좀 시장이 어려울 때 부른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시장을 누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미래라는 네.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사람과 시장과의 상호 이렇게 작용 속에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참 간단한 문제가 네. 아니고 저희들 하우스의 생각은 네. 뭐 여기 박병찬 지금 지점장님 계시고 저는 지점장님이 다 편한데 옛날에 대표님이셨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예상하고 사람이 나중에 내리는 결정에 대해 달라진 시장을 놓고 누가 맞췄냐 틀렸냐 강세로 언제나 비가 오는 이런 말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근데 네. 이제 여하튼 방송이니까 근데 저희들은 여전히 좀 몇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좀 강한 반등이 나올 텐데 뭐 기다리죠. 그게 나오기를 계속. 아마 그 조건. 그 정 대표님도 아침에 몇 번 뵙고 저녁 오후에도 뵌 적이 있는 것 네. 같은데 그 조건이 오래 내내 기다리는데 잘 안 나오니까 저희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번에 그 페이지 한번 제가 PPT를 보시면 네. 첫 번째 페이지에 8월 19일 날 제가 여기로 왔었더라고요. 19일 날 보면은 세 가지 투자 재원이라는 제가 그걸 보여드렸는데 네. PPT가 어디 나오지? 아, 나왔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일단 많이 밀렸어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때마다 항상 제가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하는 거는 보통 막 어디까지 빠질까요 물어보는데 그거보다 반등 나올 때 어디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좀 반등 나오면 일단 좀 줄여놓는 게 낫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식 비중을 줄여놔라. 지금 현금을 좀 마련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때 네. 계셨었는데 예. 아침에 예. 8월 그러니까. 19일 날. 그러니까 뭐 약간 반등 올라올 때 네, 좀 팔아서 현금 좀 챙겨놔라. 좀 더 늘려놨으면 했던 거고 네. 그때도 좀 주시했던 구간이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연준이 열리거든요. 9월 22, 23일 날 연준에서 그래도 좀 약간의 확실성의 세계에 다가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또 하나 누가 뭐래도 이거의 촉발점은 제가 삼성전자에 시작된 어떤 제조업에 대한 불안과 픽아웃 네. 그것이 뭐 잠정 실적 나오면서 특히 그것이 집약적으로 모아지는 시기가 사실 내년 1분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네. 뭐 지금 반도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1분기에 정말 과잉 재고가 될 거냐. 이게 어쩌면 판단의 핵심인데 네. 10월 지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가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 장점은 우리가 저 2차 추석 전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한 1차 접종 한 60%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2차 접종자까지 2차 접종까지 해서 한 50% 넘어가면 위드 코너라도 가지 않겠어 11월쯤이면 그냥 동시에 진행되는 거는 아 그럼 포트폴리오가 좀 재편돼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저번 8월 19일에 드렸었고요. 네. 오늘부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최근에 PT 다니는 그림에서 저희들 생각은 이제 저번에 이제 카카오가 어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공교롭게 네. 시장에 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간단한 이슈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오늘 많은 곳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노이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오늘 이제 박병찬 전현님 계시니까 되게 편한 게 제 스타일을 옛날부터 아시니까 뭐 여기서 이제 감출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시장과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좀 서로 대화하면서 변해간다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소로스거든요. 조지 소로스요? 소로스. 굉장히 제가 좋아하죠. 뭐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는 내용인데 보통 소로스가 말하는 거는 시장 각 참여자와 시장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건데 가격이 오르면 좋아 보이고 가격 빠지면 안 좋아 보이고 비싼 거 쫓아가는 방법도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다 포함되는 건데 사실 최근에 뭐 임팩트 투자라고 아세요? 그것도 사실은 뭐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수익 해결하겠다. ESG 뭐 SRI 이것들도 다 어쩌면
사람의 의도가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격이 다시 영향을 준다는 논리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제가 좀 약간 처음에 괜히 이런 말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재기적인 이런 상호작용, 그러니까 재기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금융 그 당국과 금융시장 간의 재기 과정이에요. 재기 과정이라는 거죠. 소로스가 했던 말인데 재기성이란 네. 말인데 네. 좀 쉽게 풀어주시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참 이게 그런 말을 못해서 참 답답한데 그냥 내가 가격이 오늘 여기서 어떤 말을 한 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시장에 영향을 줘서 가격이 움직이면 다시 나한테 영향을 주고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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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는 이게 재기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막 이렇게 증폭되는 포지티브 네거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네. 괜히 이 말 괜히 시작했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수습을 할게요. 하여튼 그게 증폭되는 과정의 대표적인 게 규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카카오만의 문제냐, 카카오 먼저의 문제냐, 저번에는 반도체만의 문제냐, 반도체 네. 먼저의 문제냐 했는데 규제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그 며칠 전부터 좀 갖고 다니는 제목인데 그럼 먼저 그림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좀 말할게요.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너무나 단순한 그림이에요. 그 3페이지 그림인데 위에는 미국채 10년이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예요. 딱 보시기에도 꺾여 내리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가도 문제고 올라가도 문제고 이래나 저러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진한색 파란색이 미국 10년물. 네. 네.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얼마 갈 거니까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재기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보다 이래나 저래나 변화는 불가피한 어떤 저희 임계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변화를 네. 줘야 되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도 주도주가 밖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뭔가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참 문제가 이제 공공하게 요새 기사들 보면 뜬금없이 무서운 말들이 가끔 나옵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1970년대의 특수적 상황이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경기는 경기의 지표는 기대보다 잘 안 나오고 그런 걸 가늠하는 게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네. 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말이니까 별거 아닌데 경기는 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물가는 생각보다 더 올라가고 있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된다가 아니라 모멘텀 감소화의 물가 상승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안 잡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맨날 이 말 하잖아요. 테이퍼링을 뭐 언제 한다죠?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일단 돈은 줄일 것이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자영업자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금융 네.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뭐 근데 이거 사실 들어가다 보면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그 K자형 회복에 대해서 막 TV에서 해주는데 네. 맨하탄을 보여주는데 뭐 K자형 회복이라는 게 원래 그 에드워트인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피터 에드워트가 그런 경제학 교수가 했단 말인데 고소득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고정 돈을 못 벌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용 회복이라는 거는 L자냐 U자냐 뭐 V냐 이랬는데 K는 코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K자형 회복이라는 거예요. 양극화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거의 근원은 뭐가 있냐면 모든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했다는 말이거든요. 부동산과 주식이 올라왔고 우리가 전하 여의도 사람들은 이 불황을 잘 안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 종로만 나가봐도 제 사는데 가까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아까 인계점이 왔다는 게 정책적으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물가도 잡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변화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거고 뭔가 우리가 편안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멘텀의 감소기였고 편안한 시장이 아니었단 말인데 네. 분명히 드러난 그림이 다음 페이지 그림 5페이지에 보시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보여줬던 그림이죠. 누구나 다 한 번씩 갖고 와서 보여줬을 거예요. 위에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서비스업이고요. 아래 미국의 소위 재화예요. 재화는 내구재 지출은 팬데믹 이전보다 20%나 이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팔린 거죠. 물건 같은 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TV도 잘 팔리고 노트북도 네. 잘 팔고 그냥 우리는 그 기업들이 영원히 올라갈 줄 알았던 거죠. 네. 잘 팔렸으니까. 서비스업은 과거 추세보다 7% 낮은 상태인데 식당은 아직 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맨하탄에도 보면 비싼 레스토랑은 사람들이 가는데 네. 싼 가게들은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네.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됩니다. 미국이 좋아지면 이제부터 재화 쪽을 하겠어요, 서비스업을 좋아지게 만들겠어요. 당연히 서비스업이었죠. 네. 근데 서비스업이 좋아지면 미국은 달러가 강해질 것이고 네. 매크로하게는. 사실 더 중요한 건 글로벌 공급망에는 미국 서비스가 회복된다고 공급망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조업 부담 별로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조업은 과거 추세보다 20% 높다면 네. 미래 수요를 많이 땡겨왔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본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 저희가 올해 계속 삼성전자에서 약간 부정적 시각을 많이 말씀드렸던 배경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많은 실제 반도체 수요 예측하는 곳에서 되게 고민스러워했던 거죠. 다음 페이지 굉장히 중요한데 6페이지 보시면 사실 한국 증시가요. 네. 코로나 저점에서 보시면 1등이 전 세계 1등이 코스닥이었어요. 상승률로. 그래요? 아, 저번에도 아침에 보여드렸던 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 똑같이. 아, 나스닥보다 코스닥이 더 올랐어요? 1등이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변해서 그렇지 2등이 코스피였었는데 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노트북도 많이 팔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 시기에 되게 좋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나빠졌다가 아니라 그쪽이 약간 수요를 많이 땡겨왔을 확률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조사 기관에서 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 아니야? 특히 메모리를 많이 찍어내면 결국 고민이 뭐냐면 이게 좀 공급이 더 많아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한 4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반도체 조사 기관도 나왔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얘기하다가 아직 여전히 7만 원대 머무르는 이유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지금 다들 그래서 전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냐? 그러면 저도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모든 초점은 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꺾기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해서 거기까지도 어그리인데 네. 내년 1분기에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오면서 재고가 쌓인다는 게 정말 가시화된다면 반도체 사이클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 그게 뭐 얼마나 짧냐 기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너무나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 미래는 예상해야 되지만 미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리는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오늘은 좀 박병찬 지원자님 계시니까 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린 것 같은데 네.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가기 쉽지 않다면 지수를 위로 열기가 쉽지 않고 이 그림에 반도체가 제가 먼저의 문제냐 썼던 그림인데 자꾸 2009년 10년 11년을 얘기하시는데 왜 10년 11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할 때였어요. 중국이요?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네. 미국이 힘들어지니까 중국이 막 나서가지고 돈을 썼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게 2009년 4월에 런던에서 G20가 있었는데 네. 중국이 그때부터 돈을 엄청 풀고 엄청 사줬죠. 그러니까 미국 거를? 아니, 전세 물건들을 사줘야지 중국이 희생을 해줘야 돈이 돌아가니까. 그때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좋았고 미국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죠. 아, 그래요? 그게 빠졌기 때문에 2018년에도 빠졌었고요. 2018년에는 제가 꺾여 내려왔던 게 바로 그때 미중 무역 분쟁 생길 때였고 지금도 11년이 가까웠으니까 18년이 가까웠으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출 증가율이 반도체 쪽이 꺾이면 네. 같이 꺾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대표주들만 놓고서 제가 항상 이걸 보여드려요. K자유 회복도 정확하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남아있는 섹터들은 모두를 놨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소위 지금 최근에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 주겠죠. 그리고 그 저희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배터리, 플랫폼, 게임 이런 건 엄청 올랐죠. 이쪽은 잘 됐잖아요. 게임도 잘 되고. 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좋아진 건 알겠는데 이게 기대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악재가 돌발해서 나오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비싸니까 밸류에이션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네. 악재가 남아 있는 것들은 악 뭐 이런 거죠. 제가 어제 되게 흥미로운 일이 공교롭게도 어제 미국의 모 항공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올라버려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주 같은 게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선호합니다. 외국인도 선호하고 기관도 선호하고. 이건 아주 단순한 이거는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거는 아마 몇 개월째 반복돼 드린 말씀인데 이게 좋다가 아니라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주식을 굳이 사겠다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베스트 의견 알겠는데 네. 왜 이렇게 안 좋게만 봐. 만약에 중국에서 뭔가 나서주면 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왜 좀 반등이 나왔냐면 전화라도 한 통화 서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화를 하는 게 분명히 긍정적인 건 있지만 제가 이제 중국이 첫 번째는 중국의 최근의 흐름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9페이지인데 너무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빨리는 아니고요. 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 결론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중간 결론.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연결돼서 마지막 결론을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다 기다리기 쉽지 않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하고 9페이지 네. 보시면 네.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저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게 K자형으로 네. 되고 있는데 만약 K자의 위쪽에 있는 것들이 더 가려면 디맨드가 확실히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중국이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사회융작 총액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온갖 디맨드를 돈을 말하는 건 레버리지부터 해서 다 이게 꺾여 내려온 지가 꽤 됐어요 중국이. 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최근에 부진했었는데 네. 이거와 아시아 투 차이나가 뭐냐면 최소한 중국 쪽으로 아시아 쪽이 중국이 수입 증가율이 막 올라와야 줘야 이게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중국이 수입이 늘 때는 여러 가지 프락시 대응 지표가 있겠지만 사실 이 사용융자 총행한 선행시켜서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K자에 지난 그러니까 좀 K자의 위쪽으로 갔던 친구가 뭐 반도체 플랫폼 게임 배터리고 네. 이른바 BBIG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K자의 밑에 갔던 게 한국여행 레저 카지노 유통 화장품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중국이 잘 사주는 건 결국 뒤에 쪽에 화장품 뭐 여행 레저 항공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게임이나 뭐 배터리나 반도체는 좀 팔리겠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네. 걸 사준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에 이제 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 칸에 제가 적어 놨는데 네.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라는 게 전 세계 글로벌한 수요의 가늠자예요. 네, 네, 네. 보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17.7%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미국 다음이에요. 전 세계 수요 점유율로 보면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뭐 종목 하나로 자꾸 접근을 하면 이게 항상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로 접근하면 네. 이게 뭐 아이디어를 집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는 네. 미국이 어쩌면 제조 베이스는 꺾이고 이게 올라와야겠지만 나머지 뭔가 중국이 협조해서 과거 2009년, 10년, 11처럼 나오려면 뭔가 다른 수요처가 필요한데 네. 중국이 이게 최근에 이게 꺾여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수요가 강해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중국 수요를. 뭐 대단한 분석이 아니라 네. 너무나 상식적인 추론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중국이 수입이 줄 것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수입이 늘기 수요가 늘기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네,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중국이 뭔가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뭔가에 대한 기대가 지금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중국 정책이 그렇게 네. 돼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발표한 정책이요. 그렇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인 게 왜 중국이 저렇게 연일 규제를 내놓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때 이제 어떤 생산성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동과 자본, 뭐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인데 네. 하여튼 중국도 놀랍게도 인구 정점이 이렇게 멀지 않았어요. 오늘 한자전 났기를 해가지고. 네네. 또 문제는 계속 중국이 서비스업으로 가면 미래 문제가 되면 인건비만 너무 올라오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생산성을 올린다는 거는 막 로봇화 시키고 기술 혁신을 가가지고 이렇게 바꿔놔야지 네. 이게 중국이 버틸 네. 수 있는 구조로 이미 인구 구조도 이렇게 와 있고 이런 네. 고민이 온 거죠. 네. 예전처럼 막 부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가지고는 네. 한계에 온 거였고요. 또 하나 문제가 중국이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경험이 뭐냐면 2015년에
그 우리 2014년에 테이퍼링하고 15년에 중국이 아주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면 연준 스탠스 변화했을 때 중국이 열심히 같이 뛰어주는 바람에 네. 당시에 결국 엄청난 부채를 더 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중국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오늘 장중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지급 준비율이 낮출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지난 7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중국 보면 MLF 만기 물량들이 있으니까 92월에 그게 한 3조 위안이 있거든요. 그걸 위한 그 지준율 인하 있을 수 있지만 뭐 중국이 정책적으로 더 막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가긴 쉽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실 디레버리징을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더 커지기 전에 아까 여러 가지 정부 부채 문제들이 아까 빠르게 내가 넘어와서 지나왔는데 지금의 문제는 부채 문제인데 중국은 선제적으로 미국과 다르게 부채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 내년 4월 상반기까지는 안 바꿔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22년에 지도부 교체 시기가 있다 보니까 뭐 상대적 빈곤 해소하겠다 맨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얘는 중국 입장에서는 서둘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내수 시장도 있고 네. 굳이 그런 글로벌 여러 가지 정책 전환기에 나올 여러 가지 위험을 자기들이 글로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잠깐 말씀 중에 네. 요즘에 나온 거에서 궁금한 거 하나 말씀 좀 드리면 중국이 지난번 7월에 그 제조 PMI가 50.1인가 나왔고 맞습니다. 서비스업이 47인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 그게 분기로는 2분기는 아니었지만 연속은 아니었지만 개월수로는 5개월인가 됐었죠. 계속 하향된 게. 그래서 8월에 나오는 게 이제 다음 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그렇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중국에 이제 정책 발표했을 때 당분간은 아마 바뀌지 않을 거다. GDP 성장률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이제 예고를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얘기 나온 정책으로 봐서는 쉽게 그런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립서비스만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 비유는 어떠신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진율 인하 하겠죠.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MLF 만기 물량이 3조 위안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3조 위안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부양책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PMI가 내려오는 건 아까 그냥 그림 아까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 아까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유동성이 축소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PMI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연결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일단 요즘 우리 증시에 연동된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중간중간 결론을 내리시려니까 네. 왜 이렇게 우리 주식을 안 살까요? 누가요? 외국인들이 안 사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왜 안 살까 하면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우리 증시를 그럼 항상 밸류에이션으로 사고 팔았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 증시는 정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환율이 한 1200원 오면 샀을 거예요. 넘어갔었으면. 그리고 1100원 깨지면 아마 외국인들이 더 이런 패턴이 왜 깨졌냐면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원화가 강해서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원화가 원화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해지기가 쉽지 않아서요. 강해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원화가 1200원 그렇죠. 갔다가 강해져야 사는데 네. 여기 머무른다는 거죠. 지금 원화가 변동성이 안 생기고 계속 1150원에서 한 1180원 그렇죠. 사이를. 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건 1200원에서 살 거다 얘기하신 거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후로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그걸 살 수 있는데 지금에서 더 내려갈 거는 기대를 하지 못하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거잖아. 다음 페이지 그림 보여드리면 네. 외국인들이 과거 지분율 시총 기준 비교하면 이제 사야 될 때 된 거 아니야? 이거 얘기를 한 달 전부터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본질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팔아도 받아주는 우리 시장에 개인들이 생겼고 그래서 한국 증시 너무 외국인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게 좀 재편되는 과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얘기에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끊었냐면 위안화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원화와 요연화 강해지기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여러 상황이. 미중국의 정책이 좀 강세 유도가 아니고 좀 저렇게 가니까 원화가 위안화에 많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으로 막 우리 증시를 사야 되는데 환율이 움직일 때 한국을 뭐 액티브하게 막 사는 자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야 삼성전자도 사고 뭐 이것저것 다 살 텐데 은행주도 사고 이런 흐름이 쉽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건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 네.
중국이 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3차 산업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번에 한번 제대로 당했잖아요. 뭐냐면 5G 문제 있었죠. 반도체 문제 있었죠. 그래서 미중 갈등이 있었고 또 코로나19가 중국에 굉장히 가져온 충격이 뭐였냐면 네? 제조업 공급망이라는 리스크를 딱 인지한 거예요. 얘네가 제조업이 네. 공급망이 진행을 안 갖고 있으면 이게 그렇죠. 이게 되게 허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중국이 국책 전환을 선언해요. 국가 정책 전환을. 네. 미국식 서비스업을 쫓아가지 않고 네. 독일식 스마트 제조업을 갑자기 가겠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든지 반도체 만들려고 할 거고 어떻게든지 그 비관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국이 정책 전환을 이렇게 가려면 내수 막 강하게 갈 이유가 없는 위안을 강하게 해서 네. 자기가 막 서비스 수요를 만들 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거기서 파생되면서 서비스업에 관련된 쪽 좀 자금 흐르는 것 같은 거를 좀 강하게 제어하는 거죠. 온갖 뭐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고 너무나 어쩌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앞으로 미국과의 대결 구도로 갔을 때 네. 어떻게 제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건 아마 올해 연말에 지도부 교체식에 더 명확해질 겁니다. 제가 드릴 수 말씀은 네. 일시적 이슈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플랫폼 규제하고 이런 게 네.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계속해서 그쪽 자금보다는 그냥 공장 짓는 기술이나 이런 쪽에 가는 기업들을 위주로 가겠다는 게 혁신 기술 뭐 장인들에게 뭘 주겠고 제가 최근에 제일 웃겼던 게 남성 네. 아이돌 보면서 뭐 좀 저 같은 생긴 사람들 아이돌을 하겠다는 거 제가 농담을 한 건데 전혀 표정들이 굳건하시네. 그렇게는 아마 중국도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네. 공동 부유론에서 이게 마오이즘 아니냐인데 그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정책이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강하게 몰아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굉장히 지도부 교체식인데 상저 빈곤을 해소해야 되고 네. 미국과의 대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어떤 저희 중화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지금까지는 막 글로벌하게 이런 환경을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문제는 딱 이제 우리가 갖고 얘기합시다. 얘기해보면 최근에 사람들이 다 수출 하던데 최근 무역 수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요? 네. 둔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대로 가다가는 무역 수지가 적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역 수지가 왜 주냐? 원자재 가격이 잘 안 빠지고 있고요.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맨 앞서서 제가 물가는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오고 이걸 말씀드린 거고 인건비들도 만만치가 않고 공급망 이슈가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운임 같은 것도 잘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이 기업을 계속 압박하죠. 네. 이게 이제 그다음에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 감소세가 수입 증가율 감소세가 훨씬 빨라요. 여기서 무역 수지가 이르면 원화가 강해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뭔가 주식시장에서 뭔가 사람들이 외국인이 돌아올 거야. 근데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증거를 제가 발견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또 무역 수지도 이런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또 매출과 마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출 증가율이에요. 수출 레벨을 중요하지만 이거는 증가율 YOY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모멘텀을 보는 거니까. 네. 근데 8월은 작년 8월이 코로나 2차 확산기였기 때문에 8월이 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는데 9월은 급락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되게 높아서 9, 10월이 되게 안 좋아요. 9월부터 4분기가. 그러면 이 수출 증가율이 꺾였을 때 과거에 모멘텀이 가속되는 구간은 아니었거든요. 최소한. 수출 증가율이 꺾이면 뭐 그렇겠죠. 예. 수출 증가율 꺾였을 때 시장이 빠졌었죠. 그 말씀은 그냥 바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아까 반도체를 잠깐 떠올리셔야 돼요. 만약에 네. 내년 1분기에 소위 반도체 조사기관들의 말대로 재고가 쌓이고 반도체 가격이 10에서 15%가 빠지는 게 나오면 지금 삼성전자 내년에 70조 얘기하거든요. 컨센서스가. 네. 우리는 54조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어떻게 될까도 꽤 적은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되게 고민스러운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수출 증가율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카카오라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수출 증가율이 한번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그럼 이상하게 기존의 주도주들이 흔들렸어요.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수출과 관련 없더라도 예. 아니 뭐 옛날에 아모레퍼시픽도 거의 수출이잖아요. 뭐 근데 하여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공교롭게도 네. 뭔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장의 기업의 네. 레벨이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는 시기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주조주들이 좀 여러 가지 돌발 이슈를 흔들리는 경향이 높았어요. 한미약품도 그랬고 네. 근데 항상 쌀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한미약품도 아무래도 그랬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돌발 이슈가 나왔고 PSR로 한 10배 나와요 보통. 근데 이번에 카카오가 PSR 저번 고점이 11배였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몇 년 뒤가 되면 다시 회복돼서 10년 뒤에 카카오가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될 확률도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온 자리는 아니고 네네네. 주도주가 흔들릴 가능성이 분명히 수출 증가율과 PSR 레벨을 보면 나오는 시점이었고 공교롭게도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흔들렸단 말이에요. 아마 되게도 싫어하실 말 같은데 네. 뭐 여태까지 조건을 본다면 뭐 그렇게 시장을 삼성전자에 의해서 반도체 다음에 플랫폼 기업의 대장주도 흔들렸다는 거. 그럼 이걸로 끝날까? 아마 주변에 여러 플랫폼 기업들도 돌아가면서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더 뚜렷한 건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이러한 소위 좀 안 좋아진 흐름 속에 있는 게 좀 더 명확해지는 게 뭐냐. 그냥 마진율이 하락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내려와버리면 그다음에 돌아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 전망치는 안 내려오는데 최근에 이제 관련된 것들 중국의 PMI 아까 잘 말하셨는데 네. PMI 내려면 우리나라 OP 마진은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이 꺾일 때 주도주가 흔들린 이유를 제가 찾아냈어요. 어 뭐죠? 아 이거 정말 정프로가 아니면 알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수출 증가율이 꺾인다는 거는 결국 이제 수출은 물론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되기는 되지만 어쨌든 그게 막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환율에 영향을 줘갖고 우리 원화가 조금 더 싸지게 되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 이유로 작동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는데 어디서 돈을 빼냐. 제일 많이 샀던 그 당시의 주도주 제일 비싼 주식들한테서 빼니까 제일 비싼 주식들 주도주가 흔들린다. 어때요? 그것도 뭔가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1, 2 정도가 아닐 텐데 한 3, 2 정도 어떻습니까? 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두 분 다 일리만 해주시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렇겠죠. 그런데 굉장히 일리는 말씀이신데 네네. 사실 이걸 한 가지 이유로 딱 설명할 수는 없고 반론도 충분히 네. 가능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증시가 굉장히 대외적인 변수에 네. 변동성이 큰 장 미국과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진이 꺾여야 되는데 아까 박병창 지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 제조업 PMI를 정확히 말해주셨고 또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에 보면 그 소위 자재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재 가격이 네. 꺾이면 꺾여요. 둘 다 꺾여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렇다면 애널리스트의 전망치가 꺾여야 되는데 네. 요즘 이제 뭐 애널리스트 우리 자료들 보는 거 보면 리비전, 소위 애널리스트의 그 EPS 리비전이 굉장히 네. 많이 줄었어요. 실적 시기 끝난 것도 있지만 주가가 잘 안 밀리니까 아니, 생각한 레벨까지는 약간 어떤 종목별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 한번 네. 3분기 보자. 근데 이게 왜 이 기대 수준이 안 내려올까 이 부분한테 그려주면 뭐 복잡한 그림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애널리스트가 이제 후행적으로 낮춰요. 보통 EPS를 리비전을. 네. 주가가 좀 내려오면 그때 고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저는 3분기일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주가가 빠진다가 아니라 네. 주가가 여기서 안 빠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리비전을 해주든지 네. 뭔가 이 전망치 기대값이 내려와야 기대보다 잘 나온다는 말이 나오면서 주가가 보통 올라가거든요. 항상 그래요. 실적장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라가미 군요의 네. 유동성 장세, 실적장세를 얘기하는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실적이라는 것도 그냥 절대적 실적이 아니라 그냥 기대보다 잘 나왔을 때 이제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너무 기대값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내려올까? 아까 제가 처음에 강하게 반등한다는 그거를 조건 중에 하나가 기대값이 내려와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너무나 굳건하게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언제 내려오냐? 이 다음 페이지 그림은 제가 굉장히 공들여 그린 그림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들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죠. 저희 담당자 퀀트가 그린 건데 네. 항상 보면 이익에 대한 서로의 전망치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 70조 이상을 보고 어떤 사람 50조를 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보통 분산이 많이 추정치 범위가 확산되어 있는 거죠. 확산되었을 때부터 기대값이 보통 내려옵니다. EPS가 여기 보시면. 이 검색선이 그래요? EPS. 그러니까 신기하네. 왜냐하면 서로 잘 모르겠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숫자를 안 고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번 세게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하지만 저희처럼 저희가 잘못 볼 수도 있죠. 저희는 너무 낮게 봤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은 이 새끼가 막 높아져 있는다면 보통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좀 범위가 좀 확산되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몇 번인데 그런 조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가. 네. 저는 이익 추정치 확산이 좀 이게 시작된 거 아니냐.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들이 서로 많이 그 편차를 보이면서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벌어지면서 네. 내려온다는 거죠 추정치들이. 지금은 다들 그냥 이런 거죠. 아, 좋아. 그냥 서로 의심 안 하고 있다가 난 안 좋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전자가 지금 그랬었잖아요. 네네, 다들 네네. 좋다기만 얘기하다가 한두 명씩 얘기하기 시작하고 점점 늘어나고 지금 좀 팽팽한 편인데 이런 것들이 이거 화학 퓨어 케미칼에서 좀 그런 영향이 있었고 돌아가면서 네.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이익에 대한 기대 수준이 좀 높다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경기가 이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달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현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직전 기억에 종속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말라는 네, 컨센서스 네.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자꾸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게 되죠. 앞을 보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러한 좀 기대감이 좀 내려온다면 제가 네. 아마 3%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아마 그냥 빅바이콜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벌어지면서 평균이 내려온 이유도 저는 지금 또 알아낸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신데요. 아 이번에 진짜 1위식은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다 100조, 98조, 뭐 103조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할 때는 사실 뭐 문제가 없어요. 네.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80조 나와, 그다음에 120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틀렸을 때. 틀린 것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사실 누구도 이렇게 욕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한 120조 썼다가 막 아래로 저 그래서 나와갖고 쇼크가 나오면 어닝 쇼크가 나오면 내가 그때부터 욕먹는 거야. 욕먹기 싫으니까 차라리 좀 안전빵으로 밑에 써서 서프라이즈 나오면 다 같이 해피? 위로 썼다가 밑에 나오면 나만 욕먹어. 그러니까 점점 약간 저 조심하면서 밑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종회가 좀 힘듭니다. 아 그래요? 아 요건 잘못 걸린 거 같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 틀린 걸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다음 네. 페이지 그림 보시면 더 직관적으로 이게 좀 어렵잖아요. 방금 전 거는 네네. 언제 저걸 표준 편차 구해서 합니까?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실은 이익이라는 게 기대값이라는 게 주가에 선행했던 기억은 전 없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결국은. 전자도 아마 주가 좀 빠지니까 조금씩 EPS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듯이 아직까지 기대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버틸 수 있는 거죠.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셔도 되는데 중간에 끼면은 흐트러질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부분인데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애널리스트들의 한편으로 숙명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그쵸. 이것을 예측해가지고 데이터 디펙터가 아닌 예측의 범위를 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그런 때문에 애널이 가끔 있죠. 네. 저희 반도체 애널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네. 되게 좀 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미래 예측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한번 저희들은 좀 용기를 내서 그래도 틀리더라도 욕을 네. 먹더라도 틀릴 확률도 되게 높고 저희가 네. 그냥 계속해서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 있는 중인데 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죠. 왜 이렇게들 버틸까? 네. 이 기대값들이. 네.
저는 이 전후 선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이건 역설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컨셉 조정이 일어났던 사람이 없다면 주가 하락하면서 이 컨셉 조정이 뒤따를 확률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실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 컨셉 조정이 됐으면 아마 이걸 바닥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뭐 이해가시죠 모르겠죠. 그렇죠. 되게 그게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진짜 내려와도 잘 컨셉 조정이 안 되니까 조금씩 하던데요. 조금씩 가죠. 네,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 계셨군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다니는 거 보는데 흡족한 수준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걸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좀 이해해 주시니까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를 뭐 주님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로 보고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주가가 조정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급격하게 이 컨셉을 내리면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그 반대로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금 찾는 건 뭐냐면 그냥 안 좋은 거에서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만약에 산다면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아니라면, 예. 왜냐하면 그거가 좋은 것들에서 내려오기에는 사람들이 쉽게 예.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네. 리오포니 관련 기업을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째 얘기하는데 부터 뭐 주가가 성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의 속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백신 접종률 속도는 네. 뭐 미국은 주사 안 맞는다고 막 강제 의무화 시키는데 좀 우리 동료들도 정말 일주일에 몇 명씩 다 맞으러 가고 그러죠. 맞으러 가고 뭐 이런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악재가 거치지 않았잖아요. 여행 언제 가겠어요? 전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악재가 거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그 기대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되게 어렵죠. 갑자기 화장품 같은 거는 중국 익스포저도 있고 하지만 제일 편한 게 항공 같은 것들이죠. 하여튼 수출 물량도 분석을 하는데 숫자는 나오니까. 그리고 국내 뭐 카지노가 될 수도 있고 뭐 의류업종은 참 편하잖아요. 옷들은 그래도 사 입을 것 같으니까. 네. 백화점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제가 하나 리오프닝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엄청난 거 이익 성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아직 악재가 거치지 않아서 좋아 보입니다. 이게 의미를 좀 저희들의 접근 방식으로는 그래서 매력적이라 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섹터 중에 하나 그래도 오늘 3% 나왔으니까 네. 편하게 좀 보시라는 게 항공주예요. 좋습니다. 항공주. 그렇죠. 항공주가 제일 편하죠. 에어라인.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 항공주들이 다 편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뭐 안 그렇죠? 편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이게 뭘 편해요? 2020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게 주가를 적어주신 거죠? 그렇죠. 제자리 아니에요? 2020년 12월. 아, 제자리인데 뭐 큰 F 무너질 것보다 여기서부터 좀 보자는 거죠, 제 말은. 아 이제부터? 아니 그냥 편안하게. 불안하지 그냥... 않을 거다. 심리적으로 네. 이걸 사두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주식을 산다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물론 백화점 주식도 있고 편의점 주식도 네. 하지만 네. 저희들 입장은 그래요. 아까 이제 저희 지금 앞으로도 계약의 성장주들이 어쩌면 다시 막 복원돼서 가기 위해서는 좀 기대값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면 그쪽은 뭐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어떻게 본다면 저희들은 그래서 주도주가 바뀔 때 변동성 이런 것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제한적 우리 시장인데 상대적으로 강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런 쪽에 익스포저 있는 섹터들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 중에 그냥 정말 주린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전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기 지표의 둔화나 이런 좀 우려스러운 지표들에서 말씀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굳이 산다면 굳이라는 표현을 주셨지만은 이쪽에 리오프닝 쪽을 봐야 되지 않겠냐, 좀 편하지 않겠냐 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편해지면 얘들도 똑같이 다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좀 네. 그런 말 하면 좋지만 네.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네. 이걸 뭘 사야 되니까 네. 뭘 팔아, 뭘 줄이면 뭘 좀 사는 개념으로 네.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캐시이스, 그러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걱정되는 건 하나예요. 네. 미국이 빠질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흔들리면 네. 뭐 다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워낙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풍부한데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는 아직 생각하지 네, 네. 않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은 아니고 그렇죠.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쪽으로는 지금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 당군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우리가 2013년과 15년에 있었던 소위 여러 테이퍼링 때와도 다르게 연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저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이렇게 쓰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역작용이 있지만 어쩌면 그런 나중에 있을 어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다 동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급격하게 뭐 버블의 붕괴 시나리오 이런 거는 저는 적절치 안 봅니다. 다만 네. 이런 거죠. 이 정도 사람들이 그냥 선을 거놓고서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논리를 하기에는 제가 제목에 달았지만 그런 반등의 조건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컨센서스가 좀 내려와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개인들의 어떤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도 약간은 좀 너무 레버리지 같은 거 좀 약간 줄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조건들 좀 필요할 것 같고 아. 무엇보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건 버팀목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을 바닥이라 보시는 분들은 참전자를 살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봤자라는 생각을 하실 거니까. 그 과거의 밸류밴드, PBR 밴드의 중간값이 한 7만 4천 원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시장을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는 열기 힘든 상황이고 근데 전자 같은 것들이 돌아왔으려면 돌아와서는 뭔가 그 그렇죠. 조건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최소한 10월에 잠정 시적 이후에 뭔가 내년 그림이 그려질 때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년 선거가 또 있는데 네.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시장은 상당히 제한된 국면에서 움직일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거 요즘 어제 오늘 갑자기 또 장바지가 이런 걸 물어보세요. 뭐 제가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지니까 물어보는데 무너진다는 단어를 쓴다면 3천 원 깨줄 수 있겠죠. 무너진다는 단어를 쓴다면. 네. 근데 그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보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네. 아마 그거는 좋은 어떤 진입의 기회가 아닐까. 아, 3천 아래는 좋은 진입의 기회일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네. 네. 말씀 주세요. 아, 항공주. 네. 아까 편하게 갈 수 있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아, 그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항공주가 말이죠. 작년 뭐 연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다시 이제 내려왔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생각보다 델타 변이 이게 세갖고 못 간 거잖아요. 결국 기대만 좀 있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거잖아요. 그건 결국 실적도 없고 안 올랐어야 되는데 그냥 기대감으로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은 나중에 올라갈 때 얘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네. 자 지금 분명히 마이너스 된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계속 적자경일 거 아니에요. 수급 아노노노노 수급 얘기 아닙니다. 적자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항공주들이 항공사들이. 아니, 진짜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닙니다. 대한항공은 최악 아니에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 저번에 이제 엔터들도 괜찮다고 했냐면, 네.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 돈을 많이 벌지만. 네. 기존에 판매하는 것들도 괜찮은 것들이 엔터였잖아요. 네. 그래 좋았듯이 항공도 아 지금 뭐 소외 아니에요? 아니 항공도 그 정도가 아니고 독과점화 됐잖아요 지금. 컨솔리데이션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경쟁사들이 줄어들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런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올해 내내 많이 HMM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도 왜 이렇게 좋았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섞여 있는 게 있고 뭐 제가 뭐 여기서 특정 종목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의외로 이쪽 섹터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들이. 정리된 것들 포인트를 좀 찾아보시면 네네. 상당히 안정적이고 숫자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렇죠. 더 좋아지는 뭐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런 논리죠. 예. 제가 아까 질문 드려보고 싶었던 거는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제 질문 요거 하나 좀 궁금 좀 해소해야 되는 차원에서요.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일단 다분히 데이터 디펜던트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죠. 퀀트 예? 그걸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됐던 것들이 올 봄에 얘기했던 빅사이클 얘기 계속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쇼티지로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일단 그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요. 이번에 파월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정상적인 레벨에서 경제 성장률이 정상화된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사실은 뭐냐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를 정상화된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시는 둔화되는 것을
파월 의장은 정상화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예예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은 정상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달리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둔화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시장이 인정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반영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시장은 그렇게 충격이 없이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 다음을 기다리지 않을까. 많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일리는 말이죠. 예. 반도체 시장에서 짧게 보는 사람들은 예. 그래 내년 상반기까지 헤매다가 하반기부터 좋아지니까 예. 뭐 괜찮겠지 하겠지만 예. 제가 이제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편하게 말씀하시는 저도 예.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희는 빅사이클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오버에서 계속 세금 그 너무나 비트크로스를 보면은 생산 만출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출하가 많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수요 조사 기관이 출하가 많다고 하는데 네. 굳이 그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네. 구간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간이 이번에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가 지나면서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길게 보고 좀 좋지 않게 보는 것인지를 여쭙고 그러니까 요즘 유행은 네. 뭐 나는 10년 투자한다고 하면 제가 할 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겠죠. 네. 근데 10년 뒤에 그 기업이 그만큼 위치를 계속 유지할지 아닐지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잘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정확하게 골라낼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제 굉장히 박병창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모든 미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네.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현재 상태에서 데이터 디펀던트하게 네. 적절하게 위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리 우리가 그렇게 내릴 것이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했다면 네. 모든 맞아요. 사람이 다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아.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빨리 말을 끝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아 진짜 아니에요. 네. 윤지호 센터장님 네. 말씀이 맞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대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인생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그 밤길을 갔다가 랜턴 끼고서 걸어가는 느낌으로 시장을 장기 투자라도 가야지. 아, 저 산이 저기 보이니까 저 산을 바로 올라갈 거야 하는 마음은 아, 매우 위험하다는. 센터장님 12년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를 그래도 아, 그래요? 그렇죠. 아, 이게 제가 아, 앞에 있으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 아, 같은 얘기 몇 년 써먹으시는 거예요. 제 투자 철학이에요. 아까 계속 저도 뜬금없이 소로스 얘기를 끝냈던 건데 네, 네, 제가 네. 살면서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네,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미래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단기와 장기 구분을 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단기적으로 항상 자기 악가림을 잘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성공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계속 미세하게 관리를 해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주린이 분들이 저희를 오해하시는데 아. 단기와 장기 그런 말은 아. 실제 운영을 맞아요. 하면서 자기 자산을 그렇게 증식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적절치 않은 접근하니까. 아. 저도 그럼 거기서 한마디만 붙이겠습니다. 네. 단기와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벌기가 중요하다. 이건 정말 네. 어디 가서 제가 반드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예. 네,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네. 오늘 9월 10일 금요일 저녁 네 같이 오늘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네,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또 여러 자료들 보여주시면서 저희 잘 도움 말씀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